박기현 빠르게 걷어냈고요. 원바운드 처리. 2루 먼저, 1루까지 가볍게. 1루에서는 세이프티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지금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지금은 그 나바로 선수가 틀을 예. 목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두 스텝 움직였거든요. 그 바람에 좀 돌플이 안 됐죠. 예, 바운드 처리를 했어요. 자, 류중일 감독도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심판 합의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숏바운드 처리가 됐고, 글쎄요. 아, 정말 지금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이건 진짜 섣불리 뭐라고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번 이닝이 빨리 끝나야지만 일단은 정규 이닝이 되기 때문에 저 심한 합의 판정을 요청을 했어요. 아, 정말 이거는 너무 동타이밍이네요. 아, 정말 찰나의 순간. 진짜 이런 상황에 세이브를 줘도 되고 아웃을 줘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 번복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림이 나와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참 지금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입을 쭈빈 내밀면서 유도를 해보죠. 예. 아웃을. 이게 뭐야 하면서 지금 뛰쳐나왔는데. 최초 판정은 세이프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 어렵겠는데요. 구자욱도 마지막까지 예. 왼쪽 무릎과 글러브를 쭉 뻗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려고 했지만 구자욱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다했습니다. 자, 최종 판정은 또 어떻게 나올지. 자, 세이브 그대로 인정이 됐군요.